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로콜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급하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호호호. 일단 제가 원래는 이제 저를 이제 현찬 씨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현찬 씨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현찬 대리, 오대리 이렇게 오대리 아니면은 현찬 대리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대리님. 아, 그리고 밑에 분들이 생긴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작년 신입분이 들어와서 이제 와 막내를 벗어났구나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신입분이 들어오니까 이제 진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경력이 조금씩 차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만큼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틈틈이 이제 그 교육 신입분들 교육하는데 아직 뭐 자세히 이렇게 관여하고 이러진 않지만 뭐 이런 화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세팅도 도와주고, 또 연말에는 그때 신입분들 아직 입사하기 전에 막 자리 세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제 뭐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돈을 뭐 더 받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체감은 없고, 그냥 일적으로 조금 더 열정이 생기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점? 그게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오대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말고는 그냥 제 스스로의 부담감과 약간의 그 열정? 와 이런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민지님. 그 밑에 분들. 아니 이제 민지님도 그렇고 이제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신 분들은 밑에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입생이나 신입사원 막 이런 분들은 다 위에 분들밖에 없는데 이제 밑에 분들이 생기니까 그건 또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뭔가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곳으로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이제 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겪는 느낌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잘 배우고 살아남으려면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 마냥 이렇게 약간 생기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오빠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너무 실력이 부족한 게 느껴져요. 원래는 휴학 따윈 생각 안 했었는데 학년을 올라갈수록 휴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학기 정도 휴학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큰 타격일까요?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제가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도 휴학을 꼭 할 거예요. 한 번은. 1년은 휴학을 꼭 할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휴학은 진짜 대학생만 누릴 수 있는 일단 특권이라고 제가 맨날 합리화를 했고요. 그리고 휴학을 통해서 조금 리프레시가 돼요. 내가 그동안 지쳐있고 힘들었던 것들을 내가 설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휴학 때는 그럴 의무가 없으니까. 왜 휴학을 하게? 휴겠어요. 휴잖아요. 휴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진짜 휴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축 말고 다른 것도 경험을 해보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잠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기니까 저는 꼭 그 힘들어서 잘 안 돼서 이제 도피하듯 휴학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다시 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은 휴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 학기를 보내면서 막 후회가 남을 게 뻔한데 약간 거의 반포기 상태로 학기를 마무리하고 도피하듯 그냥 휴학을 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그로기 상태가 돼서 진짜 약간 트라우마처럼
다시 설계를 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끝까지 노력을 해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에 대한 보상, 그 고생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휴학을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건축이 아닌 다른 쪽의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윤님, 명지 전통 건축 예비 1번에서 떨어졌습니다. 재수였는데 절망스럽네요. 아이고. 어떻게. 아니, 진짜 예비 1번이면은 좀 정이라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끌고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하네, 진짜. 아,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셨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괜히 제가 막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막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이 진짜 자기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참 속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희상님하고 민지님이 이렇게 화이팅 해주시고 고생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아, 작은 위로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꼭 명지대가 아니더라도 건축은 어디서든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만 지금은 제가 수능 시험이 끝났을 때도 수능 보고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지금 딱 이 힘든 이 시기 때는 누군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조언을 해주고 맞는 말을 해도 사실 그게 귀 기울여지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좀 절망스러울 때는 그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 마음을 일단 있는 그대로 그걸 느껴야 돼요. 부딪혀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불만을 토로하고, 충분히 절망도 해보고, 충분히 무너져 보기도 하고, 뭐 욕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딘가는 울분을 토해야 되거든. 그냥 누군가 조용히 들어주면 되고. 그래서 서윤님이 지금 힘드시겠지만 분명 이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그때 떨어진 계기로 인해서 내가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꼭 올 거예요. 이 시기가 지금은 힘들고 좀 짜증나고 절망스럽지만 분명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내년, 내후년 이 시기 나중에 돌아보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힘들더라도 이 시기가 좀 지나가길 충분히 기다려주고 다독여, 스스로를 좀 고생했다고 다독여주다 보면은 분명 다시 에너지도 어느 순간 생기실 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분명 이 시기를 잘 지냈구나, 잘 보냈구나, 잘 이겨냈구나 생각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주말이니까 좀 못했던 거 그동안, 네, 그랬던 것들 다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고, 잠도 충분히 자시고, 주무시고, 자시고 하니까 이상하네. 먹는 것도 아니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네, 못 봤던 것도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좀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방 4년제 건축학과인데 설계 담당 교수님 교육 방식도 너무 비자유스러워서 안 맞는데 편입을 해서 5년제 들어가야 할까요? 요즘 고민이 되네요. 비자유스럽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유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기 채팅을 보시고 다른 분들도 이게 다른 학교들의 이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설계 스튜디오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일화라든가 좀 경험들을 조금만 공유해 주시면은 더그 양질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님, 근데 5년제 커리큘럼과 4년제 커리큘럼이 다르면 편입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안다기보다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분들을 이렇게 토대로 보면은 뭐 다른 학교에서 설계 수업을 분명 받았는데 그게 다 인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두 학기 것만 인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2학년까지만 인정이 돼서 그 인정받는 수준에 따라서 2학년으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3학년으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4년제여도 4년제 나름의 그 커리큘럼이 어떠냐에 따라 또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기가 편입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학점을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잘 평가를 받아야지 이제 2학년으로 갈지 3학년으로 갈지 아니면은 무조건 1학년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지 다른 전공 과목들이 인정이 받더라도 설계 수업 인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10개 학기를 수업을 다시 5년제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4년제를 내가 몇 년을 다녔어도 5년을 더 다녀야 된다는 건데 뭐 완전히 다 인정받지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님, 저는 지금 인정을 못 받아서 1학년부터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학교 다닐 때도 편입해서 오신 분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분명 오셨는데 다시 다니신 분들도 있고 3학년으로 편입한 분도 있고 2학년으로 편입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가 어떤 학교에서 왔는지 또 새로 편입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자유스럽다는 게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유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기 채팅을 보시고 다른 분들도 이게 다른 학교들의 이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으니까. 판넬에 들어가는 조감도나 평면도, 배치도, 인면도 등 정보들의 위치를 딱 정해주세요. 그리고 창의적인 설계보다 매우 현실적인 설계를 추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것도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게 교수님이 매 학기마다 바뀌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교수님이나 뭐몇명 교수님만 딱 계시고 그 교수님과 수업을 계속 뭐 이렇게 진행한다든가. 근데 이건 학교마다 다르게 다른 학교는 전 몰라요. 다른 학교는 잘 모르는데 자기가 재량적으로 교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의 학교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뭔가 판넬의 구성이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제약을 하고 이러는 거는 물론 교수님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도면 이제 주로 CAD 선을 위주로 선 작업 위주로 판넬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렌더링이라든가 뭐 이런 실제 사진 같은 느낌의 판넬을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이고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데 아예 판넬의 구성, 뭐 조감도 위치 이런 뭐 텍스트 크기 부터 해가지고 뭐 완전히 이렇게 다 제약을 만들어서 이런 조건하에 판넬을 만들어라라고 딱 해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겠네요. 아마 다른 학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분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은 얘기를 좀 재원님께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교수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저학년 때까지는 교수님을 포인트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각자 갖고 있는 포인트를 내가 이번 학기 때는 이 교수님한테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막 포인트를 막 몇십 포인트 써서 그 교수님한테 일지망을 써서 막 지원을 하는 거죠. 교수진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학년별로 스튜디오가 막 1, 9, 8개 막 6, 7개 막 이렇게 되니까 6, 7개 정도 됐나? 5, 6, 7개? 뭐 학년마다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전임 교수님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외부 교수님 이제 바깥에서 오신 외부 강사 교수님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에서 사무소 차려서 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있고, 이제 어떤 교수님이 더 좋다 이거는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만약에 저런 조건에서 만약에 제약이 많이 걸리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아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5년제를 가야 될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건축사까지 넘어가서 작업, 그 준비, 건축사 준비까지 나중에 할 생각, 의향이 있으시다면, 4년제 갖고는 어차피 건축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에 대한 생각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잘하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학년이신 거죠? 근데 만약에 4학년을 다 했으면, 다 끝나갈 시기라면은, 차라리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편입을 준비해서 가는 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대학을 좀 고생하더라도 학점을 잘 받는 데 목표를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설계는 공모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설계들을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이제 부족한 그런 것들을 좀 채우고, 커리큘럼도 채우고 해서 건축사를 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원님이 그 고민하고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충분히 그러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년제 건축학과인데 저런 문제점들은 교수님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은 패널 안에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거의 정해주시다시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시는 분도 계셔요. 저번 학기 교수님은 현실적인 것보다 학생 때 학생만이 할 수 있는 설계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학생 설계를 더 강조했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재원님께 여쭤봤잖아요. 이게 교수님이 몇 명인지, 학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게 왜냐면 명지대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교수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떤 교수님 밑에 가면 이런 스타일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학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초에 자기가 듣고 싶은 교수님한테 수업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어쨌든 자기만의 철학을 가져야겠네요. 어렵다 어려워.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학생 때는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좀, 저도 제가 지금 철학이 없어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뭔가 생기려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20년은 일을 해야지 철학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은 많이 갈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면 이걸 하기도 하고,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걸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약간 중심을 바로잡고 있는 느낌보다는 아직은 갈대처럼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막상 제가 이 실무에 가서 일을 해도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많고, 제가 이제 3년차가 됐지만 아직도 매일 배워가고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건축학과를 나온 게 맞나 싶어요. 그 정도로 진짜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때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학생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와서 보면. 그래서 너무 교수님에게 휘둘리는 것도 그렇게 별로 자기한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건축하면 눈 건강보다는 탈모가 더 갑자기 나 막 눈물 날 것 같아. 아, 막 탈모 얘기하니까 눈물 날 것 같아. 막, 왜냐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막 그 탈모약 먹고 이런 친구들 보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막 슬퍼했거든요. 근데 막 점점 머리가 얇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건지, 내가 진짜 막 고생을 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지금 막 생기는 건지, 막 너무 막 혼란스럽고, 막 진짜 막 탈모 샴푸, 막 맨날 탈모 그 방지 샴푸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써요. 막 트리트먼트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막 관리해야 돼. 이제 진짜. 막 피부도 막 코에 막 블랙헤드 생기는 것 같고, 막 점도 뺐었는데 점도 막 계속 다시 생기고. 그 막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제가 원래 헤어 스타일링을 진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많이 왁스도 이제 많이 안 바르고 스프레이도 거의 안 뿌리고 무서워. 제가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제가 1학년 때 전 교양 수업 중에 그 약간 말하는 거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약간 언어 관련된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3분 그 스피치 이런 걸 하는데 그 주제가 과한 헤어스타일링은 탈모를 부른다 라는 주제로 20살 때 그걸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왁스를 달고 살아오고 스프레이를 달고 살아오고 맨날 포머드 헤어를 하고 머리를 만지는 게 일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만큼 머리도 잘 감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만졌는데 머리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건지.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미용실 가서 물어보면 정상이래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나만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이렇게 머리가 얇았나? 왜 이렇게 머리가 얇아진 것 같지? 옛날엔 여기가 이렇게 풍성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억지로 살려야지만 왜 볼륨이 살아나는 거지? 막 이런 약간 이런 소름 돋는 그런 느낌들이 막 드니까. 이형님 주룩 건강관리 하자고요. 네. 저도 너무 걱정돼서 병원 가봤는데 아직까지 괜찮다고는 하는데 계속 관리. 맞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되고. 그래 있을 때 잘할게. 나도 있을 때 머리 관리 잘할게. 이따가 머리도 잘 감고 잘 말리고 잘게 머리야. 다짜고짜 제 의견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수단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맞아요. 막 말은 열심히 하고 내 철학을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내가 가져온 스터디 모형이나 배치도 이런 게 그게 하나도 안 드러나거나 너무 허접하거나 이러면 설득력이 없겠죠. 결국에는 이뻐야 된다. 논리가 있어야 된다. 논리가 있고 그거에 합당한 논리가 있는데 이쁘기까지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냥 이쁘기만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진짜 이쁘면 교수님이 알아서 논리를 만들어줘요.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이해해주고 대변해줘요. 다른 교수님이 지적하는데 막 대변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재량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편입을 해서 꼭 다양한 스튜디오가 있는 건축학과를 다녀보고 싶네요. 저희 학교 건축학과는 설계 교수님이 한 분이셔서 현재 4학년 올라가는 설계하는 선배들은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40명 중에.